대한변호사협회가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오늘 상임이사회를 연 대한변협은 징계 여부는 혐의가 확정된 뒤에 결정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의 징계 신청이 무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노주민 PD와 이 사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민변 변호사들의 건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8명의 변호사 중에서 2명에 대한 징계는 기각했고요. 예. 나머지 6명에 대한 징계는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기각된 2명,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의 경우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오전에 상임위사회를 열고요.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는 변론권을 행사한 정당한 업무로 판단되기 때문에 징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는요, 징계 개시를 청구하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징계 개시가 청구됐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형사재판이 나온 뒤에 징계 여부 또는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라기보다는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조치에 대한 시행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6명에 대한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예,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예. 어제 재판에서 검찰은 권영국 변호사의 물리력 행사를 입증하겠다면서 대한문집회 당시의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권 변호사보다는 권 변호사를 제지하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돋보이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오히려 불러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다른 소식입니다. 검찰이 오늘 삼성의 노조 탄압 문제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13년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민변, 참여연대 등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2년 만에 기소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예. 당시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서 삼성노조 와해 문건이 공개됐고요. 삼성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건희 회장 등 임직원 15명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삼성 에버랜드 측의 노조 방해는 인정했지만 노조 와해 문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예, 그 와해 문건이 뭐고 이런 처분의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혐의를 인정한 삼성 에버랜드의 경우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삼성 에버랜드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4명에 대해서 노조 유인물 배포 방해, 그리고 노조 활동 이유로 인한 직원 징계, 또 사원 교육 당시 민노총이 조합비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고 비방하는 등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에 따라서 문건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그 문건 작성 주체가 삼성이다라고 판단했던 재판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문건을 삼성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예.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삼성노조 부위원장이 중노위를 상대로 냈던 소송이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노조 설립 진행 사실이 문건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문건은 삼성그룹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예. 삼성 측은 이 문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던 거죠, 그동안? 네, 문건 공개 초기에는 작성을 시인했다가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사측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예. 그런데 판례나 삼성의 태도로 밀어볼 때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오늘 삼성과 검찰의 짜고 치른 고스톱이라고 표현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삼성그룹 홍보실이 이 문건이 공개된 당시 해당 문건이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에서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가 아닌 혐의를 벗겨주는 어이없는 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속된 말로 삼성과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 한 해 정부 입법계,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국회에다가 이런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계획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금과 관련된 입법 계획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네, 최근 연말 정산 파동 이후에 정부를 향해서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발표된 입법 계획도 우회적인 보편 증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제처의 세금 관련 입법 계획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우선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해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소득세법 개정, 그리고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및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방안인데요. 반면에 또 하나는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강조했던 지방재정개혁 방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예. 특별조정교부금 보조사업 관련 사용 범위를 축소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그리고 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지방세입 기반을 정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발언 후에 야권의 반발이 계속돼 오고 있는 건데 정부가 예. 대통령의 주문을 받아들인 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유리지갑, 지방정부를 쥐어짤 생각하지 말라면서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증세가 아닌 세제 개편으로 세수 확대에 나선 박근혜 정부의 노력에 눈에 보입니다. 세수가 부족해 세수를 마련할 목적이라면 뻔히 보이는 유리지갑, 지방정부를 쥐어짤 생각을 하지 말고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법인세 정상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 정치권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 충청권 출신의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두고 한 말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호남 총리가 필요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고요. 네, 충남 출신 이완구 총리 후보를 거론하면서 호남 인사를 발탁했어야 한다고 말한 문재인 의원을 향해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 출입기자들을 만난 문재인 의원은 이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충청분들에게 서운함을 드렸다면 송구하다, 충청 출신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친박 인사이고 또 대통령께 각하라는 역대 그런 고칭으로 비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리 강제적 50% 국민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을 제 발언의 취지를 이렇게 좀 제대로. 예, 문재인 의원 지금 당대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 그리고 여당 쪽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로. 예. 우선 전당대회 라이벌이기도 한 박지원 의원이 SNS를 통해서요. 또 하나의 지역 갈등이 되는 오해로 번지지 않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충남 청양의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즉시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뉴스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